Kim So-sun is a Korean artist who draws minhwa, Korean traditional folk art on porcelain. She recently held a very successful traditional folk art porcelain exhibition at the Museum Jinbureung, located in Gangwon-do Province. One animal that is almost always seen in her works is the tiger. Her paintings of tigers and her pieces are exhibited in many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ngland, Japan, Norway, and Ecuador. She does not tie herself down to traditional techniques and fuses minhwa with Western art to create unique and eye-catching pieces. Learn more about her special art world and see her porcelain pieces, which are filled with different emotions on Heart to Heart. Minhwa 작품을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작가님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헐트헐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작가님께서 그리시는 민화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민화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 17세기 이후에 그 그림의 수요가 서민층에까지 많이 이제 그 수요가 늘어서 네.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닌 분들도 그림을 그려서 팔게 되고 그런 거를 집에다가 장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장식하는 장식성하고 또 민화를 통해서 벽사라고 하는데 나쁜 기운을 집에서 몰아내고 또 부귀영화나 무병장수 이런 거를 기원하는 뜻에서 집에 장식했던 그림을 민화라고 하죠. 네. 예, 근데 그런 민화 중에서 저는 호랑이를 많이 그려서요. 네. 그림을 다 그려보긴 했지만 주로 호랑이를 많이 그린다고 해서 네. 저보고 호랑이 작가라고도 합니다. 아, 네. 여기 지금 호랑이 말씀하시니까 제 옆에도 이 파란 호랑이가 네. 있는데요. 밝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작가님의 작품들도 그렇고 네. 보통 우리가 그 전통 민화를 보면은 네. 호랑이가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소나무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네. 이렇게 호랑이가 소재로 등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호랑이가 네.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새화라고 해서 새해가 되면은 네.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호랑이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네네. 대문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호랑이는 소나무와 함께 많이 그렸고요. 중국에서는 큰 뭐 암석 그런 거와 많이 그렸고 일본에서는 대나무와 함께 많이 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호랑이가 그런 어떤 기원하는 벽사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나라 호랑이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 호랑이가 그 표정이요. 네. 그 이렇게 맹수 같은 그런 표정이 아니고 네. 마치 그 인간에게 얘기를 걸 듯한 약간 네네. 익살 맞기도 하고 좀 해학적인 그런 호랑이로 쭉 예, 그려져 왔기 때문에 네. 호랑이가 점점 더 많이 예, 그 사람들이 그죠. 그 호랑이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이쪽을 보면은 지금 민화인데 유화와 민화가 만났어요. 네. 굉장히 독특한데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쪽에 있는 그림은 푸른 호랑이라고 네. 유화로 그린 것이고요. 네네. 예, 이쪽에 있는 그림은 백자 위에 그린 책가도 그림이에요. 아. 예. 유화는 늘 그려왔고 네. 또 민화를 그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유화로 또 민화도 그려보고 또 도자기 위에다가 네. 풍경화나 이런 것도 그려보고 했어요. 근데 유화로 민화를 그리면은 네. 그 도자기로 그렸을 때 도자화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그 표현이 여기 그 예를 들어서 저 배경에 저런 색깔의 효과는
도자화에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도자화가 이제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의 도움으로 색이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도자화는 그 뭐랄까 꺼낼 때 설렘이 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네. 달라졌을까 하는. 근데 유화는 내가 그리고 싶은 걸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그 유화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요새는요 어떤 장르 그림의 장르의 벽이 많이 무너지고요. 네. 그냥 융합해서 이런저런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칠로도 이 민화를 많이 그리고요. 네. 상당히 다양한 재료로 민화를 그리고 있어요. 패브릭에다가도 응용해서 우리가 저기 패션에도 많이 응용을 하고 네네. 또 여러 가지로 뭐 다른 뭐 디자인으로도 활용을 하고 민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럼 민화와 다른 디자이너들과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는 경우도 꽤 많겠네요. 그럼요. 예. 얼마 전에는 민화 한복 전시회도 있었고요. 아, 예. 네. 상당히 멋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민화 외에도 그러니까 유화로 그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풍경화 같은 어떤 사실적인 그림도 그렸고요. 네. 또 요즘은 생각하는 그림으로 많이 그림의 그 주제가 바뀌었어요. 네네. 그전에는 보는 것, 자기가 어떻게 봤느냐 이런 걸 표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도 많이 그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작가님의 풍경화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잠시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 그림은요. 네. 하남에 고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가을에 추수가 반쯤 끝난 논을 그린 그림이고요. 네. 저 그림은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나무를 제가 그렸어요. 그전에는 제가 어디 풍경 그리러 많이 이제 먼 곳에 가서도 그리고 그러다가 아, 직접 다니셨어요? 네. 아. 점점 바빠져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네. 풍경을 그리게 되다 보니까 전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림이에요. 네. 어우, 너무 정말 사진 같아요. 정말 멋져 보이고. 아, 저거는 먼 데 가서 그린 거예요. 네. 보성에 있는 차밭인데요. 맞아요. 이른 봄에 가면요. 그 네.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보성에 가서 몇 번 가서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군요. 아, 저거는 저 무창포라고요. 네.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콘도미니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네. 그전에는 저렇게 물가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네. 회도 떠먹고 좋죠. 예, 그러는 장면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마치 사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아주 저렇게 사실적인, 제가 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네네. 그런 사실적인 그림을 한동안 많이 그렸었죠. 네네. 이쪽 작품은 사실 도자기와 민화가 만난 작품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작품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요? 예, 그런 소리 많이 네네.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간아트 센터에서 전시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네. 유럽 여행을 막 다니면서 그 도자기에 관한 걸 취재해서 도자 벽화니 뭐니 다 취재해가지고 그걸로 책을 쓰신 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네.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는 거 몰랐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다음번 책에 넣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민화를 어떤 생활자기에다가 이게 그 문양 비슷하게 이렇게 그 민화를 인용해서 그런 작품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네. 저는 아예 그냥 도판을 캔버스로 삼아가지고요. 감상용 민화를 제가 그린 것이죠. 네. 예, 이거는 요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네. 아마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 도자기의 민화? 그림을 그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 하나의 작품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지 살짝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아, 예. 맨 처음에 이제 도자기 만드는 그 작업이 다 똑같죠. 네. 처음에 흙으로 뭐 그전에는 고령토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고령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흙이 많이 나와요. 네. 이 도자기를 굽는 흙을 이제 잘 반죽을 해서 형체를 만들죠. 저는 주로 도판에 많이 그리니까 도판을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특이한 접시를 만든다든지 그거 이제 말려서 근데 말리기 전에 이 도자기 그림은 약간 그 붓자국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내가 그리고 싶은 형태를 생각해서 그 젖어 있을 때 네네. 흙에다가 여러 가지 마티에르 작업도 하고 그걸 말린 다음에 그걸 한 800도에서 초벌구이를 해요. 초벌구이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알료로다가 그림을 그려요. 네. 그린 것을 유약에다가 뭐 스프레이 유약도 있고 풍덩 덤벙하고는 그 담그는 유약도 있고 유약을 발라서 이제 가마에 넣고 한 1250도, 1280도, 1300도 가까이에서 네. 이거를 이제 소성을 하는 거죠. 굉장히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일본 그리고 또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네. 쪽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으셔서 여러 해 전시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도자화 전시를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게 워낙에 제가 민화를 그린 거기 때문에 네. 민화에 대한 호기심, 그다음에는 또 도자기에 이렇게 화려한 색을 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렸나 막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어떤 데서는 이제 학교에서 뭐 특강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강도 한 적도 있고 네. 이제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견학 와서 우리 민화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배워가기도 하고 네. 다들 경이롭고 좋다, 민화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작품 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셀 수 없을 정도? 진부령에 전시하고 있는 데는 한 100점 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전시 중? 전시를 했어요. 네네. 1월 말까지 전시를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그게 한 100평 되는 방하고 네. 70평 되는 방이 꽉꽉 찼으니까요. 와. 엄청나네요. 물론 이제 작품의 크기도 큰 작품들도 있고 그렇죠. 뭐 작은 작품들도 예. 있는데 예. 그 100평과 70평을 꽉꽉 채웠을 정도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민화 작가로 사실은 작가님을 알고 있지만 네. 다양한 장르를 그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완성하신 작품, 그리신 작품 중에 혹시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인가요? 제가 그린 거는 다 제 분신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예, 그렇긴 하지만 구태여 하나 생각해 보자면은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예, 벌서는 호랑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네. 예, 그거는 유화 민화라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의 그림인데요. 네. 그 그림은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어느 프로에서 봤는데 네네. 호랑이들이 이 서커스에 가서 뭐 훈련을 받아서 뭐 매도 맞고 뭐 약도 먹었겠죠. 그리고 춤추는 그 호랑이들을 보고 나서 저 호랑이들이 벌 서는 것 같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렸는데요. 네. 한동안 그 SNS에 네. 그 그림에 관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예. 이 벌 서는 호랑이가 과연 예.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 잠깐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호랑이, 벌서는 호랑이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호랑이가 정말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약간의 고양이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 민화 호랑이 아까 제가 특징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민화 호랑이가. 네. 그래서 얼굴이 지금 벌서니까 멍 때리고 네. 있는 예, 그 약간 귀여운 모습이죠. 네. 예. 굉장히 강렬한 레드, 빨간색에 예. 또 하얀
호랑이가 예.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기도 해요. 아, 멋지네요. 저도 갖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Artist Kim So-san uses subjects from nature and creates works using the traditional Minhwa folk painting techniques. One subject which we can almost always see in her works is the tiger. The tiger is depicted in a humorous and friendly manner through her pieces. Porcelain pieces were made in kilns of over 100 degrees Celsius and become the canvas for artist Kim So-san for her tigers. Artist Kim So-san is promoting the beauty of Korean Minhwa folk paintings to the world through her artwork. What drew her to walk down the path as a folk painting artist? We will learn more about the world of Minhwa folk paintings through the works by Kim So-san and through her lifestyle.작가님은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나요? 초등학교 네. 때 교정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오시더니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라는 뜻으로 사인을 해주셨겠지만 네네. 제가 아주 우쭐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그림에다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이나 그림을 잘 그리셔서 그런 호평까지 받으셨는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네. 그림을 좋아하셨나요?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사실 어려서부터 약간 좀 호기심도 많고 네. 재미있는 것도 엄청 많았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림도 그중에 하나이긴 했었어요. 학교 복도, 교장실 이런 데 제 그림이 걸려 있었고요. 아, 정말요? 예, 뭐 미술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막 못 가게 해서 네. 나중에 막 울면서 떼 써가지고 네. 뭐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로 약속하고 미술대학교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술대학에서 또 미술을 전공을 하시고 그림을 늘 그려오셨는데 민화는 네.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사실 근데 대학교 때는요. 네. 조각을 전공했어요. 그림 평면 그림 보다가 조각을 해보니까 네. 너무 매력이라 고3 때 매력을 느껴서 이제 조각을 전공했는데 뮤직 캠프라든지 아니면 뭐 사물놀이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발굴해내는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여럿이 모여서 함께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협력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거든요. 네네. 대학교 동기동창 중에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우리들이 다 같이 거기 가서 친구들이 그런 저 도자기 조각도 만들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했어요. 여럿이 다 잘 그렸는데 이상하게 제가 뽑혀가지고요. 제1회 도자기 엑스포 네. 그 홍보작가가 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도자기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된 계기가 되었죠. 네네. 지금 민화를 그리시기 전에는 채색화도 그리셨는데 네. 채색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거를 가지고 나가서 자랑할 때는 우리나라의 도자기하고 우리나라의 민화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엮어서 제가 들고 나가기로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민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사서 책을 많이 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민화의 색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채색화 공부를 했고 네. 염색 공부를 했고 그랬어요. 근데 나름대로 또 이게 민화를 하는 사람이니까 민화의 실 그림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 실을 그 먹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네. 종이 위에 펼쳐놓고 그걸 댕겨서 거기 위에 나오는 흔적을 가지고 뭐
뭐 길상을 뭐 점쳤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 그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제가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실 그림이 굉장히 보고 싶은데요. 궁금해요. 예. 네. 실 그림이요. 저기 저것이 실 그림인데요. 아. 정말 현대 추상화 같죠? 네. 저거를 제가 배경은 고령토 네. 그 도자기 흙을 도자기 흙의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연분홍도 있고 회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 흙을 가지고 바탕을 그 저 아교에다가 개어서 바탕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먹에 담궜던 노끈을 놔서 아, 그 궤적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아. 대단히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런 것, 네. 저게 도시의 정글이라는 저의 실그림이에요. 네, 이 작품도 정말 멋지네요. 마치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 정글이라고 하셨는데 나뭇잎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예. 곤충의 날개가 그렇죠. 네, 예. 생각이 나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감상용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림의 그 구도나 이런 거를 잘 짐작하면서 네. 이렇게 실을 댕겨서 저렇게 그렸어요.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민화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네. 민화만이 가진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게는 민화가 네. 굉장히 자유스럽고 또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민화만이 가진 매력이라는 거는 이 민화가 각 나라의 어떤 꿈이나 정서나 미의식, 미적 의식이 담겨있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네. 일본 민화가 정교하고 상당히 그 절제된 그런 그림이라면 중국 민화는 화려하고 근데 우리 민화는 자연스럽고 네. 예. 그 뭐랄까 말할 수 없이 그 틀에 꽉 잡힌 듯 안 잡힌 듯 그 민화의 매력이 뭐랄까 뭐 격조를 잃은 건 아니지만 엄청 익살맞기도 하고 그야말로 자연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이게 민화가 아까 저 제 그 실 그림도 보셨지만 네. 제가 그걸 갖다 결과적인 현대성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리다 보니까 결과물로 나온 그 어떤 현대성이 그림에 많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작품에 도전을 어떤 작품에 도전을 해보시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호기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뭐를 하고 지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게 뭐 천체물리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현대인의 모든 생각을 제가 좀 두루두루 잘 구경을 하고 또 거기에 내 생각을 보태서 그런 거를 두루두루 포함하는 저만의 세계를 내보이고 싶어요. 네. 물론 제가 민화 그리는 사람이니까 민화의 이 배경이나 민화의 소재도 현대에 알맞는 그런 멋진 민화를 제가 그려서 네.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작가님과 오늘 이렇게 작품도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사실 민화의 매력에 좀 푹 빠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알게 되고 싶고 또 네. 궁금해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지금 전시도 조금 더 잘 찾아서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우리 민화를 네. 세계 곳곳으로 알리는 데 계속해서 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